안녕하세요. 근사산 약초TV입니다. 오늘 기청산 식물은 탐방, 이렇게 제가 산책로를 따라서 쭉 가는 중입니다. 거의 오늘 하루 종일 이 기청산 식물원에서 이 아주 아름다운 봄 새순이며 새싹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은 포항입니다. 포항 청하에 있는 기청산 식물원 한번 돌려보십시오. 이곳에는 평생 동안 풀과 나무에 온 재산과 몸을 다 바치신 이사무 원장님이 직접 운영하고 계십니다. 이곳에 오면은 저는 사실 그 전에 저는 전국에 있는 수목원 식물원 연구소를 모두 다 돌고 다닙니다. 1년 내내. 그런데 제가 그 전국에 있는 수목원 식물원을 그렇게 다녀봐도 이곳만큼 편안하고 자연산 이러한 풀, 나무들이 아주 귀한 것들이 많이 있는 곳은 잘 없죠. 물론 입장료도 여기는 오히려 다른 곳보다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. 그리고 특별한 규제도 없고요. 뭐 식물만 이렇게 우리가 손대지 않으면은 특별한 그 이렇게 제약은 없습니다. 특히 한 4월에서 5월쯤 오면은 잎이 쫙 부려져서 다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많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 다른 데 가지 마시고 포항흥에 있는 기청산 식물원, 수목원은 그냥 우리가 산책하는 공원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. 식물원은 그야말로 식물들을 이렇게 가꾸고 보호하는 곳이다라고 하면은 차원이 조금 다르지만은 이해하시겠죠? 꼭 기청산 식물원에 와서 여러분들 많이 관람해 보십시오. 저도 제가 사는 곳은 울산이죠. 울산에서 이 포항, 즉 이 청하죠. 청하에 있는 기청산 식물원까지는 거리상 좀 멉니다. 그러나 뭐 시간만 하면 저는 달려옵니다. 달려와서 어떠한 또 풀과 나무하고 이렇게 꽃이 피었는지도 보기도 하고요. 그리고 뭐 1년 내내 봐도 끝이 없을 만큼 좋은 게 많습니다. 아마 다시 말씀드릴게요. 5월경에 여러분들 4월쯤 오십시오. 4월쯤 오시면은 깜짝 놀랄 만큼 좋습니다. 자, 제가 이렇게 이제 탐방로 따라서 쭉 지금 가고 있는데 이쪽 제가 탐방로 가는 왼쪽에는 산 쪽이죠. 비슷하면 산에는 아주 큰 왕대가 무수히 가득 있습니다. 아마 우리나라의 그 중록원보다도 더 많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. 자, 가는데 중간에 제가 중간중간에 있는 거 좀 말씀드릴게요. 지금 이 앞에는 자, 아주 귀한 양나무 하나 있습니다. 자, 잠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잎을 한번 볼게요. 어떤 나무인지. 자, 아주 좋습니다. 자, 여러분들 혹시 이 나무의 이름 아시나요? 또한 어떤 분들 이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어본 데 있을 겁니다. 자, 이 나무는 뒷면 한번 볼게요. 뒷면 쪽에 보니까 약간 털이 좀 부실부실하고요. 열매도 털이 좀 부실부실하죠. 자, 이 나무 이름 하면 아시는 분 없을까요? 아마 여러분들이 산야초 책을 보면은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. 아니면 동의보감 한번 보십시오. 이 나무가 집에 있으면 병자가 없다라고 합니다. 병자가 없다. 그만큼 몸에 좋다 이런 얘기겠죠. 자, 비파나무입니다. 자, 비파나무는 주로 잎을 약재로 많이 쓰죠. 잎을 쓰고 이 비파나무의 잎을 채취 털을 제거하고 털을요 깨끗하게 씻어서 제거한 후 그늘에서 말려두었다가 차간에 넣고 철을 달아보십시오. 처음에는 약간 노란색이 좀 있으면은 아주 붉은색으로 바뀌죠. 윤폐작용, 피를 아주 맑게 하고 청혈작용, 피를 아주 맑게 합니다. 그 다음에 거담작용, 몸에 즉 목에 낀 아주 끈적끈적한 가래를 삭혀서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비파나무의 주약효죠. 그 외에도 뭐 항암 성분도 있고요.
고혈압, 당뇨도 쓰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. 그러니 옛날 동의보감에도 이 나무가 한 그루 있으면은 그 집에는 병자가 즉 아픈 사람이 없다라고 해놨겠죠. 비파나무입니다.